해보시오. 신봉사님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와 눈에서 눈물이 물에 빠져 죽은지가 우금 3년인디 누가 날 다려 아버지여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지 먼저 봉축 법요식에 앞서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의식인 육법공양이 있겠습니다. 천진 동녀가 설가지로 청수를 뿌려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선도하고 천진 동녀가 꽃잎을 뿌려 장엄하게 공양을 올리려 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청신녀 부살님들이 여섯 가지 공양글을 받들고 따르겠습니다.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꽃 공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바라오 꼰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바라오 꼰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대기상의 연화장 세계가 되어지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불기 2566년 보국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관불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맑은 향물로 아기 부처님 씻겨드리니 저희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하는 행위가 맑고 향기로워서 나와 우리 가족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납니다. 나무 삼계보사 사생자 보시야 본사서 정하신 대신사님 가운데 건물기를 일감아서 석권문을 전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따 연전사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불석가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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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석가무니
등으로 하는 각종 질병의 난이 하루 빨리 완전 소멸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크고 살펴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오는 말은 동참사 부대 중에 선망조상 부모 자매 질손 배우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얼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고 이마 위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얼굴,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건강하기를, 건강하기를. 자비, 자애, 러빙, 카인드니스를 가져가는 그런 수행을 자애 수행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좀 어렵네요. 영어로 본문하면 영국, 미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합창단 같이 한번 부처님 어느 날 태어나셨죠? 네, 그렇게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민증을 까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2566년 전에 열반하셨고 그보다 45년 전에 깨달으시고 근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명상을 하는 기법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등용문이 잉어나 물고기들이 헤엄쳐 올라가서 그 3단 폭포가 황하 상류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올라가면 용이 된다.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 2566주년 우리 연등 축제하고 이제 봉축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매우 그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축하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널리 그 전파돼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고뇌 또 이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평화롭고 평안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석가모니의 계좌대비 하심과 불자님들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널리 퍼져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오신 이 뜻을 우리 잘 새겨서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566년 봉축식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또 준비하신 법현 스님과 주지스님과 또 오늘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식장에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스님들도 물론 사찰의 주인입니다만은 모든 불자님들이 사찰의 주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불자님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지옥골을 가서 법현 스님께서 이른 이 보국사가 나라에 보은하고 우리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평화 행복이 깃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